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이 스케치를 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서는 하는 좀 꿀팁 영상인데요. 정말 초보자분들에게만 가능한 꿀팁 영상. 진짜 별거 아닌데 도움이 되는 꿀팁 영상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요 앞부분은 요 펜으로 그렸거든요. 이렇게 살짝 요 정도로 두께가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서 이거. 이게 보시다시피 뭐라 그래야 되지? 저런 홀? 광장? 뭐 하여튼 저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엄청 큰 건물이 뒤에 있는데 앞이랑 다르게 굉장히 원근이 생기다 보니까 똑같은 요 굵기의 펜으로 했을 때는 요게 원근이 쫙안날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켜봤어요. 바로 이 펜인데요. 이 펜에 비해서 얇은 펜이거든요. 요거는 윈저 앤 뉴튼에서 0.141 되는 사이즈의 펜이에요.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잖아요. 물리적으로 확실히 원근을 내주고 싶을 때 펜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것. 그게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지금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굵기가 다르니까 확 원근이 생기죠. 제가 뒤는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차이를 내주려고서는 살짝 더 약하게 쓰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 안에서 이 원근감이 확 나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요, 빨리. 그러면은 채색에서도 진짜 별거 아니지만 원근법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기원근법이라고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우잖아요. 모나리자 할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거리감이나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암 대비나 선명도를 조절하는 건데, 거리가 멀수록 흐리고 탁해 보이거나 아니면 색 자체가 이렇게 빠진다거나 명도 대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물 조절만으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앞에 있는 좀 제대로 보였으면 하는 것들은 색을 좀 진하게 물감의 양을 높여서 넣어주고 뒤로 갈수록 물감의 양보다는 물의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서는 색을 현저히 빼가지고서는 하게 되면은 이게 색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원근이 생겨요. 그거를 또 채색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그 앞에 쪽에다가 생의 비중을 두고 뒤로 갈수록 물도 많이 넣어가지고선 하니까 앞뒤에 이 원근이 확실히 살죠. 순서대로 잘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면은 되게 별거 아니지만 쉽게 원근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막 이런 거 하는 것들은 긴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넣을 때쓸수 있는 약간의 킥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그런 걸로 만나기로 해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